왼쪽부터. 앞에 앉으세요.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영화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연기를 보여줬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아님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세요. 네. 위쪽으로 봐주고 손도 한번 이렇게.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다시 갔다가 다시. 자, 오늘 공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반했습니다. 그 사랑의 공유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작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지, 예, 공유 씨가 오늘 확인해 주셨죠. 왼쪽,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행을 공유하고 싶은 우리 공유 씨, 정면 아래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공유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따님 수아양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에게 달려오고 있는 우리 수아양, 네, 왼쪽을. 웃는 모습은 너무 예쁘죠, 두 분 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아, 우리 공유 씨가 수아양을 앞쪽으로, 그리고 위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정유미 씨를, 나동석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석 씨. 네. 아, 지금 다리가, 예. 이건 사실 많은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액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왼쪽. 고생 많이 했지만 그만큼 웰메이드 액션을 보여주는 나동석 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청 패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나동석 씨 잠시 그 옆쪽에 잠깐만 계실지 계단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정유미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미 씨 오늘 뒤태 노출을 최초로. 자,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우리 유미 씨는 정말 틀림없이 맑고 순수한 모습을 늘 보여주시지만 연기할 때만큼은 돌변하는 그런 여배우가 아닌가. 천의 얼굴을 가진 정유미 씨, 살짝만 옆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미 씨, 네. 자, 예, 멋집니다. 자, 이제 나동석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모습을 이번 부산행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조금만 더 중앙으로 시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자,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분. 네,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부 역할을 맡은 최우신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인 역할에 맞춰서 의상도 야구부처럼, 예, 야구부의 모습을 싱크로를 맞춰주신 아주 디테일 강한 배우입니다. 최우신 씨 왼쪽, 또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네. 크리스마스 눈 얘기는 다음 영화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우식 씨 잠시 다시 모실게요. 새로운 연기를 펼쳐주신 안소희 씨입니다. 오늘 오렌지색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요. 이 색깔이 또 안소희 씨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오렌지처럼 상큼한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자, 안소희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최우식 씨 모십니다.
자, 우식 씨, 우리 안소희 씨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촬영해서 참 행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쩔 줄을 몰라가며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도 안 막고 있죠? 자, 정면 아래쪽. 이번엔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예, 예. 엄지쳐. 자, 잠시 후 다시 보십니다. 자, 절대 악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가장 애정하는 역할을 맡아주신 김은성 씨. 자, 오늘 사실 하신데도 와주셔서 끝까지 환한 미소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김은성 씨. 빨리 쾌차하시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빛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김은성 씨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겠습니다. 부산행의 주역분들입니다. 네. 손신우 씨, 마동석 씨, 정규민 씨, 로사니안, 그리고 공유 씨가 무대 위로 오르셨는데, 네. 자, 자리를. 좋습니다. 시선을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행 열차에 함께 탑승하신 분들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예, 부녀, 부부, 그리고 친구. 자, 이제 연상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실사 영화를 안 했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연상호 감독님. 자,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말 오늘 신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고생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요.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행 열차 7월 20일 출발합니다. 부산행 파이팅! 제작후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패스 레디 액션! 야, 야, 안 불러도 나! 불러야 돼요? 어? 네. 불러야지. 야, 그러면 아빠 그게 아빠? 불러야지. 안 불러, 아빠 죽어. 자, 갈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액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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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했다 말까 뒤에 가서 들어놓고 이러면 아니 누구 나를 사기로 하나 사나 카메라 찍는다 말 조심하고 말 잘했는데 야 여기서 탁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 여기가 어디예요? 오빠 내가 조심할 때 나 알았어 정규야, 줄 수 있는 거지? 얼른 가, 얼른. 여기 말고 여기다 붙여요. 만나고 있어. 야, 여기 나 만나고 있어. 선생님,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다 붙여요. 이제 안 보고 있나 보네. 단자 31mm요. 액션! 안 돼! 지금 다 잡았어요! 야!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기장, 기장 내 말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무조건 전속력을 지금 부산으로 가서 이 속도로
아까 서두르면 좀 지금 2배 정도. 네. 아니 지금 전대. 네. 가봐라. 자기야, 야, 뭐야, 왜 네가 받아? 너 어디야? 화장실 어디 화장실? 액션! 자, 내 편만 가면 돼. 내가 선두. 다운돼 너. 그리고 근데 너 펀드는 이거야. 그럼 잘 알겠네. 술 먹고 그냥 버리고.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됐죠. 은희 씨의 웃음을 다 나와요. 자, 이제 술 준비하겠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 얼굴이 거의 안 나와서 얼굴을 탈퇴하게 잡고 싶었는데 옛날에 한 번 정도 아닌데. 변신? 우와! 자, 컷이요. 준비, 오케이, 레디. 액션! 컷! 액션!
Train to Busan film recap. Fund manager Sakwoo is a cynical workaholic and divorced father of his daughter Swan, who wants to spend her birthday with her mother in Busan. Sakwoo sees a video of Swan attempting to sing Alohoi at her singing recital and succumbing to stage fright as a result of his absence. Overcome with guilt, he decides to grant Swan's birthday wish. The next day, they board the KTX-101 at Seoul Station, en route to Busan. Other passengers include Sang-hwa and his pregnant wife Sung-kyung, COO Yeon-suk, a high school baseball team including Yeon-guk and his cheerleader girlfriend Jin-hee, elderly sisters In-gil and Jong-gil, train attendant Gi-chul, and a traumatized homeless stowaway hiding in the bathroom. As the train departs, an ill young woman runs onto the train unnoticed. She turns into a zombie and attacks a train attendant, who also turns. The infection spreads rapidly throughout the train. The group escapes to another car and locks the doors. Internet reports and phone calls make it known that an epidemic is spreading southward across the country. After the train stops at Daejeon Station, the surviving passengers find the city overrun by zombies and hastily retreat back to the train, splitting up into different train cars in the ensuing chaos. Sakwoo learns by phone that his company is indirectly involved in the disaster. The military establishes a quarantine zone near Busan, to which the engineer sets a course. Sakwoo, Sang-hwa and Yeon-guk, who have become separated from their loved ones, fight their way to where Swan and Sung-kyung are hiding with In-gil and the homeless man. Once regrouped, they struggle through the zombie horde to the front train car, where the rest of the passengers are sheltered. At the prompting of Yeon-suk and Gi-chul, the passengers prevent the survivors from entering, fearing that they are infected. Sang-hwa sacrifices himself to give the others time to force open the door and enter the car, but In-gil is killed. Yeon-suk and the passengers demand that the survivors isolate themselves in the front vestibule. However, Jong-gil, disgusted at the passengers and despairing for the loss of her sister, deliberately opens the other door and allows the zombies to enter and kill the rest of the car's passengers. Yeon-suk and Gi-chul escape by hiding in the bathroom. A blocked track at the East Daegu train station forces the survivors to stop and search for another train. Yeon-suk escapes after pushing Gi-chul into the zombies, then later does the same with Jin-hee when they run into each other on the tracks. Heartbroken, Yeon-guk stays with Jin-hee until she turns and kills him. The train conductor starts a locomotive on another track, but is also thrown to the zombies while trying to save an injured Yeon-suk. A flaming locomotive derails and traps the remaining survivors, but Sakwoo finds a way out. The rest of the group is trapped again by falling debris. The homeless man sacrifices himself to buy time for Sakwoo to clear the debris and Swan and Sung-kyung to escape onto the new locomotive. After fighting off zombies hanging onto the locomotive, they encounter Yeon-suk, who is on the verge of turning into a zombie and is begging for help, having been bitten when the conductor saved him. Sakwoo manages to throw him off, but is bitten. He puts Swan and Sung-kyung inside the engine room, teaches Sung-kyung how to operate the train, and says goodbye to his daughter before throwing himself off the locomotive. Due to another train blockage, Swan and Sung-kyung are forced to stop the train at a tunnel just prior to Busan. The two exit the train and continue following the tracks on foot through the tunnel. Snipers are stationed on the other side of the tunnel and are prepared to shoot at what they believe to be zombies, but they lower their weapons when they hear Swan singing Alohoi.